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.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.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.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. 이 사건이 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은혜를 받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.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. 십자가, 십자가.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찬송가가 보혈에 대한 찬송인 거예요. 십자가. 그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,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.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? 내가 죽였다는 거잖아요. 내 죄로 인해서 어떤 짐승의 피로도 이 죄가 씻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하신 뜻대로, 그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. 여러분,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. 그런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어요.